네, 글로벌 라이브 이제 마감하기 한 5분 남았는데요. 장우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와서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앞시간이 좀 별말씀을요. 길어져서. 예, 채팅창에서는 장도장님 아주 난립니다. 아주. 별말씀을요. 왜이 프로는 진행하면 항상 장도장님을 늦게 모시냐? 너 죽을래? 설마요. 또 봐요, 설마요. 채팅창에서 예. 지금. 네. 오늘 한 가지만 상식적인 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한국은 마지막 날이요. 나폐 네. 라고 하잖아요. 예.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12월 31일도 네. 똑같은 그냥 거래일입니다. 12월 31일도 장이 열려요? 예, 그냥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그냥 평일입니다. 평일. 하기야 그래도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저희 작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길래 한국은 뭐안 하겠죠? 안 합니다. 안할것 같아요. 안 하는 거죠, 아예. 그렇죠. 안 하는데 네. 미국은 12월 31일도 계속 예, 장이 돌아간다 이거죠? 열립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냥. 아, 그래서 계속 아마도 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하려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거나 열리는 날이니까 예. 네, 하여간 그런 게 없다는 거뭐 아시겠지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 5일 동안에 맵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딱 보게 되면 그 색깔이 오른쪽은 약간의 우중충한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 수혜주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프로톤 갬블 같은 기업들이 빠지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나마 빅5 중에서는 살아있는 건 애플이 살아있다. 네. 4.86%가 많이 올라가면서.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애플이 가장 먼저 빅5 중에서는 예,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무슨 호재 있었어요, 어제? 아니요, 호재는 없습니다. 아, 그냥 그냥, 많이 예.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 애플이니까. 예, 애플이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고점 대비 10% 밑에 있어서 사실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애플, 구글이 가장 강한 모습이니까 만약에 내가 빅5에서 구매한다고 그러면 요두 개의 종목 중에 하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빅5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CRM은, 요 CRM은 아시겠지만 그 슬랙을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이어지면서 예, 지난주에 가장 많이 빠졌고요. 예, 거의 8.7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를 보게 되면 1주 동안에 다우가 1%, S&P 500이 1.7%, 나스닥이 2.1%가 올라가면서 대부분 다 좋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11월처럼 12월 첫 주에 강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보게 되면 11월까지 연10% 이상 상승한 해에 12월은 상승환율이 82%로 오. 무지막지한 일이 없고서는 12월 달 연말 랠리가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나스닥이 2.1%가 올라갔는데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요. MS도 빠졌고 예. 구글도 약세의 모습이고 아마존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빅5가 아닌 다른 것들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세 가지가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핫한 뉴스로 보이는데요. 백신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희망이 12월 10일은 미국 백신 및 바이오 약제 자문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화이자에 대해서 승인할지 안할지를 논하고요. 17일 날은 모더나를 논의하기 때문에 영국은 뭐 내일부터 만다 하지만 하여간 미국은 최소한 10일이 지나야지만 백신을 접종할지 말지를 좀 걱정할 것 같습니다. 12월 17일은 모더나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약간 제한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주 희미한 진전. 제가 쓴 말이거든요. 희미한 진전이죠. 사실 뭐 이렇다 할 내용은 없지만 계속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부양책에 붙자만 나와도 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희미하지만 시장 상승에 도움이 줬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릴 건데요. S&P 500이 이제 99%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이익은 8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85% 끝난다 그러면 거의 끝났죠,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 가장 최고치로 비트율이 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매출은 79%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이것도 역시 가장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익을 보시게 되면 9월 말에 마이너스 21% 출발해서 지난주에 6.3% 마이너스였는데요. 현재는 10% 마이너스 약간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이익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감률. 아, 전년 동기 근데 대비. 이제
이게 왜 빠졌냐면 마지막 실적 마지막에 가게 되면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데요. 네. 소매 기업에 보시게 되면 백화점이 많아갖고 우리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해서 평균이 예. 반평균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매출은 일단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 0.2%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약간 실적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지만 알게 모르게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일치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적을 요즘에 거의 실적 얘기할 일이 없어갖고 네. 많은 분들이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실적이 거의 끝났고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1년 전보다 한 10% 정도 이익이 감한 것이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네, 그래서 마이너스 6.3%보다는 약간 밀렸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이 S&P500이고요. 이 검은색이 EPS인데 이게 제가 매일 보여드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이게 주당 순이익 끝에 얼마에 걸리냐면 주당 순이익이 170에 걸리는 순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175로 간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까지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익은 계속해서 좀 반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건국일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S&P는 없었다. 예,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EPS하고 이 S&P 500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궤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개별 기업이든 지수든 간에 항상 실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좀 봅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 넘어서면서 사실 전 세계 GDP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0조 달러면 원화로 얼마나 됩니까? 원화로? 우와, 저거는 뭐 얼마 될까요? 1조 달러가 벌써 10경원? 그런 10경원 아닙니까? 10경원? 천원 잡고 네. 네, 천조 원에 조 달러가 천조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100개가 있으니까 네, 네. 10경 10경이네요. 10경 맞죠? 네, 10경을 달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뭐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네. 워낙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올라간다고 더 올라가겠지만 하여간 지금 100조 달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것이고요. 하지만 GDP의 115%는 어쨌거나 원래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약간 조금 버블이 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스트만 코닥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트만 코닥 예전에 이제 필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네. 이스트만 코닥이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제조한다면서 이스트만 파마슈티컬로 변모했는데요. 변신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7억 6천만 달러 대출을 시도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대출받은 게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1달러에서 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예. 예, 60배 올라 주식이 그다음 요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시 빠졌다가 지금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위법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했다라고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시도하는 거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회사가 될 거니 네, 그렇죠. 그 제약회사가 된다는 그 가능성과 스토리를 믿고 대출 좀 해다오. 그렇죠. 아, 근데 그럼... 그 자체가 짬짬이가 돼갖고 어떻게 이런 이스트만 코닥이 완전히 필름에서 망한 회사인데 이게 무슨 코로나19 약을 만드냐라고 하면서 대출 해준 예, 사람도 대출 이상하다. 대출 해준 기관하고 이제 이걸 도모한 거에 대해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한 건데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런 정황이 없었다라고 해서 일단 오늘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7억 6천만 달러 대출은 예, 그 전에 받아갖고 네. 진짜 약을 만들지 한번 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려면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공개되면 너무나 특이적인 종목이라서 예. 지금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도어대시가 12월 9일 날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워낙 핫한 기업이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도어대시는 보시는 것처럼 딱 아시겠죠? 배달. 예, 배달, 배민의,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입니다. 예, 주당 원래 75, 85에 했는데 지금은 90에서 9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3,300만 원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특이하게 뉴욕에 상장한다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 배달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음식 배달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음식 배달 앱? 예. 배달 앱의 예, 점유율이죠. 점유율을 예. 보게 되면 도어대시가 가장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고요. 우버이츠가 포스트매트 인수하면서 이 합치면 35%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그로버버가 17%. 그로버버 이미 상장된 기업인데요. 네.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금 재미가 없는 게 주가도 재미가 없는데 그로버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시장에 예, 엄청 예. 치열해갖고 보시게 되면 딱 미국을 반 나눠갖고 4분의 1 통항되면
한쪽은 도어 대시, 한쪽은 우버이츠, 한쪽은 포스트메이트, 한쪽은 글로버버가 잡으면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성장한 미리 성장한 기업 글로버버가 예. 주가 별 재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수하겠는데요, 글로버버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적은 점유율이다 보니까 도어 대시가 가져가면 좀 뭐 누가 가져갔든 예, 도어 대시가 가져가도 압도적이 되고 예. 우버가 가져가도 도어 대시를 이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도어 대시가 워낙 1등 기업에 갖고 성장을 굉장히 기다리는 분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9일날 거의 95달러 정도에서 상장하지 않을까 일단 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기다리는 기업이 또 저기 성장하는데요. IPO. 예, 에어비앤비 12월 10일날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ABNB입니다. 심볼이. 아까 도어 대시는 대시고요. 심볼 대시. 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대시. 예.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는 ABNB인데 44에서 50달러에서 거래가 예정되어 있고요. 5,1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또 하니까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5% 감소해 갖고 사실은 별로 실적은 안 나오는 기업인데 예. 이게 왜 핫하냐면 에어비앤비가 상장할 때 작년이었죠. 상장을 얘기할 때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하게 되면 애플을 앞지를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 참...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글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약간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기업이어 갖고 물론 팬데믹이 다 이제 망쳐 놓은 거지만 하여간 만약에 이제 성장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에어비앤비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좀 생각하니까 주가가 좀 괜찮으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내려간 거니까 44, 50인데 제가 보기에는 50달러 부근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는 뭐가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왜 투자 대상으로서? 지금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행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컸잖아요. 그게 한 해 트렌드였죠.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워낙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예. 그때마다 이용하는 게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마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현재 예. 기대 컸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 현재 국내 여행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요. 과거하고는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에어비앤비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빠르면 내일 화요일날 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 같은데. 백신을 접종한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의료 종사자, 요양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80세 이상의 노년층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일단 4천만 회를 일단 주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까지 승인을 위해 심사한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맞추는 게 영국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또 부장이 나오는지 많은 국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되길 좀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날 백신 접종되면 그날 왔다가 V-Day라 잡는다고 해서 V-Day. 백신데이? 예, 백신데이. 예. 백신데이가 오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맞아봐야 되는 거니까, 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미 70도에서 얼린 것을 현재 녹이고 있답니다. 맞추려고. 예.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접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를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목표 지수가 3,700인데, 현재 S&P 500 지수가 3,699거든요. 네. 얘는 얘기 무슨 얘기냐. 다 왔다,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자체 투자 심리 지표를 보았더니 과열이 감지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워드 PR이 21배로 굉장히 고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균이 18배 정도 나오거든요. 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주, 4주 동안은 조정을 예상한다라고 좀 아주 예, 시장에 예.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산타 랠리라든지 연말 랠리가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오늘 골드만삭스 리포터 낸 거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2021년은 4,300까지 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강세장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제가 이 PER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잘 자주 못 볼 그림이니까 이게 바로 포드 PER의 그림이거든요. 10년치입니다. 10년치. 여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보신 것처럼 가장 높은 부분 21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상단이 17.5, 하단이 15.5입니다. 미국의 포워드 PR이. 매년 S&P 주가가 저런
그 논리로 거래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다가 주가를 그려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내년 예상 이익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21배라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까지 줘야 될까, 멀티플을? 이런 거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약간 좀 비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머니 무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금리에 따른 멀티플의 상승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금리가 오늘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 요 그림 이제 많이 못 보신 거니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락이 오늘 또 하나 보고서를 냈는데 요게 이 보고서인데요. 1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예. 주식에 대해서 비중학 대결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도. 그래서 블랙락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백신 공급으로 인한 강력한 경제 재개가 이유로 좀 삼았고요. 예. 그다음 채권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가져가자라고 얘기했고 특히 미국과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일본과 유럽은 비중 축소 예. 이걸 제시했고요. 세부 산업별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 온라인 광고, 전자결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얘기했습니다. 딱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페이팔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반도체 한 기업을 고르기 어려우니까 SOXX 같은 거 ETF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분 다운받으셔갖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 예. 2021 글로벌 아웃룩 네. 이 블랙락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 딱 가면 사이트 앞에 금방 발견했다 치면서 누르면 이제 딱 다운받는 거 네. 되는데 예. 아까 얘기했지만 16페이지짜리니까요. 조금 그 약간의 뭐랄까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들으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이 시작했는데 잠깐 예. 보고 다시 좀 예. 공부할까요? 네. 예. 지금 고점 부근에서 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 물론 끝에 가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는 항상 약보합 강보합 정도의 얼룩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S&P 500이 약보합 0.22%, 다우가 0.25% 약보합이고요. 예. 나스닥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별로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 빠지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또 600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613을 찍고 있고요.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글, 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애플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큰 폭은 아니고 네.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요. 의미 없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그맣게 나온 기사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스트만 코당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포드가 혹시 브롱코라는 차 아십니까? 브롱코? 브롱코요? 예, 브롱코 국내에서도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브롱코가 그 새로운 시차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 관련해서 생산에 문제가 생겨갖고 출시가 지연된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년 봄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신차가 나오는 거에서 약간의 그 실망감이 있을 것 같고요. 시가에서 1%가 빠진다 그러는데 좀 이따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만 코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같은 이유로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7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화이자가 저는 이 기사 보고 조금 의아한데 인도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을 예,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가 글쎄 콜드체인이 준비가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은 뭐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거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인도 식약처에 네 그렇죠. 사용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90일이 걸리는데 좀 더 빨리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진짜 인도에 화이자 백신이 출시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요. 예. 그다음에 진동닷컴은 예, 중국 위안화, 새로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또 내용 밝혔는데요. 아마 오늘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중국 가신 분이. 네. 네.
지금 중국이 디지털 유한화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걸 예. 사용할 수 있게 한다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리프트가 오늘 업그레이드 투자 의견 상향이 됐는데요. 중립에서 비중 확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수 의견인데요. 늘 얘기했지만 요즘에 리프트하고 우버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 운전 기사에 대해서 예, 사업자로 그냥 두는 것 때문에 네. 목표 주가가 39에서 61달러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리프트하고 우버의 강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격 의료회사 텔레닥 회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경쟁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일단 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예. 실제 그 지금 원격 진료하는 회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좀 단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사까지 좀 대충 봤습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해온 내용 그럼 계속 같이 좀 배울까요? 예, 다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시장은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남은 12월 그리고 내년 뭐 그냥 편하게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뭐 12월은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좋을 것 같고 예, 갈수록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아까 백신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백신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업은 실제 백신 때문에 좋아졌던 기업이 진짜 좋아질지 네. 체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백신 자체에 대한 또 휴증이라든지 뭐 배송 과정에서 없을 리가 없다는 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신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좀 크게 흔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뭐 근데 결론은 네. 제가 늘 얘기하면서 미국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20년 짜고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기억난 김에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깜빡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미국 주식을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하시면 별로 안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보이는 호가창이 매수 매도 1호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은 5호가 10호가잖아요. 미국은 1호가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예. 100원 매도고 90권이 매수면 1호가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다거든요. 예. 그 위에 101원에 얼마가 있는지 102원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그 이제 한국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 그 임의적으로 101원, 102원, 103원을 만들어 놓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밑에도 내려놓고. 네, 네. 근데 실제 그게 있는 모양 아니거든요. 그냥 해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 뭐라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일단 그걸로 데이트레이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별로 쌓인 거 없네? 뭐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모양만 그런, 무늬만 5호가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예, 1호가 갖고는 데이트레이딩 자체가 안 되고. 그럼 많은데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호가 많은 거 어떻게 하냐. 그 1호가만 나오는 게 레벨 1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다 보이는 게 레벨 2인데, 레벨 2는 그 호가층 하나가 한 달에 250달러예요 사용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 쓸 수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호가를 보시면서 매매하는 분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좀 불가하다고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매매할 정도밖에 안 된다 미국은. 데이트레이딩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돈을 또 내야 되는 건데 돈을 안 내면 그나마도 15분 지연으로 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해서 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12월에는 뭐 그냥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것들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냥 저냥 네. 그럴 걸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빅파이브 쪽 힘을 쓰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시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녁 11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예, 잠 조금만 더 보시다가 일찍 주무셔야 또 내일 아침에 예, 저희와 만나시죠.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이프로였습니다.